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발표된 120 대책에서 88 대책까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주택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택들을 사고 팔 때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발표했던 세금 혜택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었죠. 올 초에 발표했던 120 대책이나 경제정책 방향, 7월 달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88 대책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주택입니다. 첫 번째는 신축 소형주택, 물론 비아파트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 미분양주택, 마지막 세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세 주택수 제외,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주의하시고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론상의 보도가 되는 기사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간 또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양도세 주택수 제외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양도세 주택수 제외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 무조건 주택에서 빠지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이 주택수 제외가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지, 두 번째,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양도세 주택수 제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지, 비과세 판정할 때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지, 아니면 중과세 판정할 때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택을 사고 파셔야 큰 실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실수가 중과세 판정할 때만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그러니까 비과세 판정할 때는 안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둘 다 빠지는 줄 알고 구입했다가 어떤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되겠지? 라고 했는데 안 돼버리면 세금 왕창 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고 사고 파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발표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주택 각각 주택수 제외가 양도세 계산할 때, 비과세 판정할 때, 중과세 판정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되는 건지 어느 하나만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주택은 일단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모두 다 주택에서 빠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마찬가지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집을 팔았을 때 그 집의 양도세가 중과인지 일반과세인지 이걸 판정하려면 지금 현재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택수를 셀 때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신축 소형 마찬가지고 지방 미분양 마찬가지고 모두 다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즉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세대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지나고 나서 만약 3년 이내에는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당연히 피과세 받는 거죠. 근데 그 3년 지나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피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은 양도세 피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지방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원래 올해 120 대책에서 발표가 됐을 때는 양도세 피과세 판정할 때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관련 법령이 바뀔 때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이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그때 넣었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이게 바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 이걸 말할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써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 이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있으면 아, 비과세 판정할 때도 주택에서 빼주는구나. 이게 없으면 아, 비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에서 안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있죠.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 맞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기존 1주택자가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이때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만약 기존에 이미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존 1주택자 이 단서를 붙인 거죠.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사실 과거에 2003년도 또는 2013년도 그때도 이렇게 좀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이런 혜택을 줬었거든요. 그때 혜택을 줄 때는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예.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든 하나 가지고 있든 두 개 가지고 있든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든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언제든 나중에 이 미분양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빼줬거든요. 혜택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할 때만 이때만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분양 주택이고 더군다나 비수도권 지방입니다. 여기다 굳이 이런 1주택자라고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개정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적용 시기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판정할 때만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이에요. 이거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적용 시기가 올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동안에는 이게 뭐 관련 뭐 법 법령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가 목표라서 7월 달 세법 개정안에 언급이 됐었던 거죠. 이것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입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쉬운 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지방 미분양처럼 기존 1주택자가 집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취득하면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고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거죠. 자, 우리가 딱 보기에 인구 감소 지역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를 때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인구 유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인구 유입이 없으면 주택 매수 수요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이 아닌데 여기에 굳이 기존 1주택자라고 역시나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을까? 이거 없이 그냥 하나든 두 개든 그 이상이든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것도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자, 앞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 제외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인 거냐,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인 거냐, 둘 다 해당되는 거냐. 근데 이 인구 감소 지역은 특이하게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제외인데 중과 판정할 때 제외란 말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굳이 그렇게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 이걸 넣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이죠.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기타 지역이에요. 기타 지역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기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제외하고 광역시 제외하고 이제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은 공시가격 3억이야 이런 주택은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 이걸 넣지 않더라도 그냥 이 지역에 웬만한 주택들은 중과 판정할 때 빠지니까 아마 그래서 빼놓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기타 지역이 또 뭐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지금 표 보시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질 때 기타 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경기도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도지역 이런 곳들이 바로 기타 지역인데 이 기타 지역은 주택 공시 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요. 3억 이하면 주택에서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인구 감소 지역은 일반적으로 3억 이하일 거니까 주택 공시 가격이 그래서 중과 판정할 때도 굳이 이렇게 어떤 혜택을 넣지 않더라도 그냥 금액 자체가 중과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니까 아마 이렇게 비과세 판정할 때만 혜택을 주고 중과 판정할 때는 어떤 언급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혜택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라는 걸 볼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지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둘 다 주택에서 빠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올해 발표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주택 이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이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신축 소형주택은 비아파트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만 주택에서 빠지고 비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현재까지는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만 주택에서 빠지고 비과세 판정할 때는 빠지지 않는데 올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그 개정안대로 실제 법령이 바뀐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비과세 판정할 때도 중과세 판정할 때도 다 주택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에서 빠지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아직은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법령 바뀌고 나서 아마 내년부터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고 바뀐다면 그런데 중과 판정할 때는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것 주의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구입하신 다음에 이런 주택이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때는 반드시 이 비과세 판정할 때와 중과세 판정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